보은에서 속리산을 넘어갈 때 넘는 고개가 말티고개입니다. 12구비로 이루어진 말티고개는 가을 단풍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러한 말티고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말티제 전망대는 높이 20m로 2020년 2월 개장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말티고개는 숲과 도로가 잘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며 특히 자전거, 바이크 동호인들 사이에서 12구비 와인딩 코스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세조가 속리산 행차 때 얇은 돌을 깔아서 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역사적인 고개이기도 합니다. 전망대 주차장은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말티제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로 분주한 풍경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절정인 아름다운 단풍을 마주하고 보니 모두들 들떤 기분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들어가기 전 필수 코스가 되어버린 코로나 발열 체크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렬이며 보은군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정성스런 국화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티제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역시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하여 지루함도 잊은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12곡의 길이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고갯길로 잘 알려진 말티제를 하늘에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말티고개의 유래는 세조가 요양차 속리산에 가는 길에 이 고개를 넘어갈 때 타고 온 가마에서 내려서 말을 갈아타고 넘었다 하여 말티고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많은 관광객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티즈에 이어서 속리산 정 이품 소나무와 1500년 고찰인 법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 서 있는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 이품 송입니다. 1464년 조선조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까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 걸린다 라고 말하자 이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서 어가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게 지금의 장관급인 정 이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정 이품 송의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주사 가는 길목에 인공 폭포이지만 그런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저마다 끝나가는 가을이 아쉬운 듯 아름다운 단풍 주위로 기념 촬영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매표소를 지나면 세조가 걸었다고 하여 세조길 자연 관찰로가 있으며 특히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산책로입니다. 유물과 유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오늘날 이 땅의 미륵신앙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금강문은 법주사 경례를 처음 맞이하는 건물이며 금강역사와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잔잔한 미소로서 신도들과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절을 지키는 사천왕상은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듯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사천왕문을 들어서면 국보 제55호의 5층 목조탑인 팔상전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법주사를 대표하는 금동미륵대불은 신라 해공황 때 조성되었으며 지하 내부에는 미륵반가사일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물 제15호로 지정된 사천왕석 등은 상대석에 사천왕이 새겨져 있어 사천왕석 등이라 부른다. 팔상전은 우리나라 유일한 5층 목조탑이며 내부 벽면에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보 제5호로 지정된 쌍자사석 등은 팔각석 등으로 두 마리의 사자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대웅보전 앞 돌계단의 소맷돌 상단에 두 마리의 원숭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삼존 대불은 주불인 비로자나불, 석가여래와 노사나불을 협시한 삼신불이며 높이 550cm로서 우리나라 소조불상 중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염라대왕과 시왕을 모신 명부전입니다.
보물 제1417호로 지정되어 있는 희견보살상은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해 몸을 불태워 소신공양을 올렸다는 보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갯길 중 하나인 말티제 벼슬을 가진 소나무 정이품송 1500년 고찰의 호서제일 가람 속리산 법주사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